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과 총 4박 6일의 일정으로 중동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에 경제사절단의 리스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 흐름이 시간 외까지 이어지면서 시간에서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테마성 이슈에 시장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자라는 의견들은 있지만 오늘 리스트에 오른 종목 중에 증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들 발표가 됐습니다. 대표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3분기에 매출액은 40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8%, 그리고 영업이익은 3.5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120%를 오르면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나 환율, 리콜 이런 부분이 약간의 마이너스 부분으로 영향을 줬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출은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수요 자체도 견조한 가운데 재고도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월에 글로벌 재고 개월 수가 현재 1.4개월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재고가 확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2.5개월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쪽을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피어 대비 약간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글로벌보다 안 좋기보다는 예상보다 조금 못 미쳤다 정도로 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 현재 가격이 인하된 이 테슬라 모델 Y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된 측면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 볼륨 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그래도 재고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또 믹스 개선으로 높은 수익 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증권사에서는 이 기존의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9만 원 선 제시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 전장에는 1.5% 하락한 18만 8,900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또 경제사절단에 이름을 올린 두 번째 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컴투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3분기의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은 2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8% 정도 상승 흐름이지만 영업 적자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신작 게임 제노니아가 흥행하지 못하고 또 미디어 부분에서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컴투스 사업 부문별 분기 실적 다음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분기 흐름을 쭉 확인해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게임 쪽은 그래도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게임 쪽에서도 약간의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실적 우위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미디어 쪽에서의 사업 영어 손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손실폭을 언제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증권사에서도 풀이하고 있고요. 이 단기 주가는 미디어 사업의 손익 개선에 좌우될 가능성이 현재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컴투스는 올해 신작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작이 아닌 만큼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도 주가에는 크게 반영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6만 4천 원 선으로 제시를 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컴투스 전장에는 조금 크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5% 가까이 빠지면서 4만 45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1% 하락한 4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